이렇게 보시면 15가지 잉크랑 베이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. 속재 성분이 강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잉크가 번질 수가 있어요. 색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색 조합을 추천을 드려요. 5가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색이 탁해질 수가 있어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말씀드린 대로 비커에 잉크를 넣어주셔서 유니마크를 넣어주신 다음에 마음껏 색상도 표현해보시고 이런 데다가 칠해줘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는 거고요. 쓰시고는 이 물이랑 맥을 통해서 한번 헹궈주신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되는 거고요. 딥펜 같은 거 한번 써보셨나요? 딥펜 써보셨어요? 딥펜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.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홈 버튼이 따로 있어요. 홈 버튼은 충분히 이제 잉크가 있는 상태, 적셔주신 상태에서 위로 가기 해서 살짝 눕히시고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써주면 연필 같은 느낌, 좀 사각사각한 느낌이 나서 색상도 같은 경우에도 유리막대랑 칠하는 거랑 직접 딥펜으로 사용하는 거랑 조금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색상 조합 표를 안내 도와드릴게요. 대각선에 있는 색상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잉크의 색상이고요. 이거는 저희가 1:1로 섞어놓은 비율을 따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색상의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그린 한 방울, 옐로우 그린 한 방울을 적어주시면 이런 색상이 나옵니다. 진행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원하시는 색을 잉크에서 한번 정해주신 다음에 다른 잉크를 조금도 혹시 넣어가시면 더 쉽게 잉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. 따로 이게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하면서 궁금한 게 생길 것 같아요. 지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냥 하실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. 그럼 그냥 이제 시작을 하면 되나요? 응, 네, 시작해 주시면 돼요.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? 도와주세요. 저는 이래서 네. 색상을 한번 고르시는 게 좋아요. 아, 먼저 골라요? 네. 일단. 실제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. 잉크 이름이랑 방울수.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리시고. 헷갈리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퍼플 살짝만 너무 싫어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색상 표현 한번 해보시면 돼요. 종이에다가 여기다가요? 여기다 하셔도 되고 여기다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또 사용하셔도 되거든요. 네. 붉은색인지 탐색인지
달빛색 좋습니다. 마음에 드는 거. 바로 포장해드릴까요? 아니요, 저 찍고 저도 찍고. 아, 네.